먹을 거야. 이게 6kg 되니까. 봐봐. 아이고. 내 잔치라도 볼 일이나 봅니다. 아, 고기도 너무 좋고. 어머, 이렇게 양이 많아. 내 고기 갖고 오라더니 아니 농장한다고 돼지고기가 이렇게 흔하냐? 딱 봉김에 제사 지낸다고 돼지고기 봉김이 아주 그냥 동네 잔치해야 되겠다. 제가 돼지 사업 초창기 할 때 그때 같이 이렇게 도와주신 분들인데 우리 집사람 그다음에 또 우리 집사람 언니 언니입니다. 예, 그다음에 집사람 친구분들인데 제가 처음에 돼지 기르고 돼지 판매할 때 아주 거의 뭐 내일처럼 도와주신 분들이에요. 없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어요. 우리가 30인분인데 오늘 제가 쏠 테니까는 우리 잘 들어오죠. 아니요, 농장집 주방에서도 단연 통삼겹살이 인기네요. 돼지고기는 머리부터 꼬리까지 버릴 때가 하나도 없이 다 쓸 수 있으니까 돼지 한 마리 잡으면 온 동네 잔치가 되는 날이죠. 들썩들썩. 네, 그래서 몸보신 하는 날이고. 자, 여기서 와 물도 우선 수육부터 삶아야 잔치 분위기가 제대로 나는 법이죠. 양파, 그다음에 마늘, 생강, 그다음에 이 통후추 좀 넣고 월계수잎, 파. 한 시간 이상 푹 익힌 통삼겹살. 어, 잘 익었다 야. 간이 잘 뺐겠다. 어우, 잘 익었는데. 보통은 그냥 이렇게 수육으로만 먹지만 이 집에선 그걸 다시 기름에 지집니다. 이렇게 센 불에 한 번 지지면 육즙을 가두는 효과가 있어 촉촉한 고기를 즐길 수 있답니다. 그런 다음 이번엔 간장 소스에 투하. 이게 한국식 동파육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빠른 시간 내에 해 먹을 것 같아요, 젊은이들도. 예, 20분 가량 장조림처럼 조리면 되는데요. 달콤하면서도 짭조름한 맛은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라죠. 아니야, 맛있다. 야, 아이들도 잘 먹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주로 삼겹살 이제 구워 먹구나 했는데 이건 또 다른 맛입니다. 너무 맛있어요. 완전 내 스타일. 완전 내 스타일.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진짜 잘 끓는다. 이번엔 또 뭘 이렇게 푹 구웠을까요? 이거는 사골이고 사골. 이거는 들뼈고요. 이걸로 해가지고 이거 사골. 냉채 샐러드처럼 좀 생소한 요리 방법인데요. 아, 요새 물가도 비싼데 이렇게 싼 걸 갖다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면 그 금상첨화인 것 같아요. 푹 구운 등뼈는 건져서 차게 식힙니다. 이제 소스를 준비하는데요. 칼칼하게 맛을 돋궈줘요. 맛을 청양고추. 이걸 안 넣으면 맛이 없어요. 이 육수는 아까 등뼈 삶은 육수 물에다가 이제 가진 양념을 넣어서 냉채식으로 먹는 소스 양념입니다. 식초, 레몬. 멸치 액젓으로 간을 한 새콤하고 알싸한 소스까지 완성됐습니다. 이제 돼지 등뼈를 먹음직스럽게 쌌는데요. 아이고, 이제 금세 탑이 됐습니다. 야, 크리스마스 트리 같다. 12월 같다. 나야 좀 이렇게 있네. 빛깔 고운 양념을 여기에 끼얹어주니 졸지에 8월의 크리스마스 트리가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모이면 힘들었던 시절이 떠오르는 건 왜일까요? 양재동 시장에서 이거 팔던 거 생각나요? 어느 거? 핫뿌리를? 아니, 핫뿌리를 팔게 했는데 돼지를 팔았지. 돼지고기.
시장 바닥 가운데 서가지고 아마 그때 양재동에 전국에서 아마 막 시장이 그 특산품들 올라왔었을 거예요. 그때 며칠간 그 했었는데 가갖고 마음이 급하니까 어필하느라고 앞으로는 돼지고기도 브랜드 시대입니다. 뭐 한 사람 쉬면 한 사람이 또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목이 정말 쉬어서 목이 터져라 하고 정말 몸 안 아끼고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지금 생생한데. 판로를 개척하느라 직접 시장을 뛰어다니며 고기를 팔았던 고생남이 어느새 추억이 되었습니다. 제가 올 정도로 그러는데 여기 사장님은 별로 이렇게 많이 안 쳐주시더라고요. 아니 직원들 빼가는 것도 모르고. 눈물이 핀 돌도록 메웠던 시간이었는데 세월이 잘 버무려지니 인생도 매콤한 양념무침처럼 맛있어졌습니다. 곱창이랑 대창이요. 네, 돼지 내장탕은 아들 원우 씨의 특기 메뉴인데요. 잘 삶아졌습니다. 네. 와, 맛있겠다. 잘 익었네. 5년 전 직장 생활을 접고 가업을 이으며 익힌 음식이랍니다. 잘 삶아졌다. 돼지 사골이랑 아까 뼈 끓인 육수예요. 아주 3시간 이상 구워서 맛이 아주 좋을 거예요. 농장 일을 시작하면서 평생 돼지를 키우며 산 부모님 노고를 새삼 실감했다죠. 그때는 돼지 판다 그러면은 지금처럼 뭐 셰프처럼 멋있게 파시는 것도 아니고 정말 시장에서 관리 받으면서 그렇게 돼지를 힘들게 파셨던 거니까 지금 돌이켜보면은 아버지 어머니가 진짜 힘들게 돼지를 하셔서 키우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생명을 키우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귀한 일인지 새삼 깨닫는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이렇게 멋있게 읽어놓으신 농장 사업을 이제 제 일로 받아들이고 이제 따라가도록 노력을 해야죠. 아직은 그 정도는 제가 안 되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아들이 끓인 내장탕까지 완성되니 함께 고생한 사람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상다리가 부러질 지경입니다. 40년 고생을 씻어주는 한상. 돼지고기라는 음식은 정말 사람을 격려할 수 있는 음식이고 위로할 수 있는 음식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먹는 게 돼지고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마운 음식인 거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고마운 마음으로 다시 일어설 기운을 얻습니다.